에서 연구자들이 노력하죠. 뭐하려 노력해? 보려고 노력하죠. 왜 노무인지 아닌지죠? 무인지 아닌지. 러닝 베어 풋이 뭐니? 맨발로 달리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닌지. 스니커, 신발, 운동화 신고 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연구자들이 사용했는데 스트린트, 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가 뭐니? 레드가 빨간색인데 적외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트래킹 장치를 사용했죠. 뭐하기 위해? 관찰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의 발이 땅에 스트라이크 하는지를. 양쪽의 경우에, 예에서. 그치? 흔한 믿음인데, 대대한 흔한 믿음이죠. 가짜 주어지. 뭐가 그렇게 흔한 믿음이냐면, 하이테크 신발이 보호한다는 게 흔한 믿음이죠. 달리는 사람을, 뭐로부터? 부상으로부터. 하지만, 결과는 보여주기를, 운동화가 무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 그 러닝, 맨발로 달리는 것은 실제로 더 안전했다는 거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다 합시다. 네, 다음에.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은, 네, 랜딩을 하는데, 앞쪽을 먼저 땅을 대는 거,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뭐예요? 그들의 발에. 네, 그것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 내재된 충격, 업섭션, 흡수를 갖고 있는 거지. 뭐지, 알죠? 발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기 흡수 장치가 되어 있겠죠. 이 러닝,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은 반면에,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착지하게 되는데, 그들의 뒤꿈치를 착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뭘 이야기할 수 있어? 부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끄는데, 몇몇 회사를 하여금 만들도록 이끄죠. 운동화를 만들도록 이끄죠. 그죠? 근데 어떤 운동화냐면, 네. 네. 어떤, 이것도 보면, 네. 발가락, 네. 뭐하는 그 스니커스냐면, 발가락이, 어떤 발가락? 제공하는데, 많은 이점. 네. 어떤 이점? 맨발로 달리는 것에 대한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어떤 발가락을 가진 스니커스를 제공, 만드는 거죠. 아세요? 뭐 정확히 어떤 것인지 보시면 대충 보여주고요. 네, 뭐하는 데다가 뭐에 덧붙여? 야기하는데 뭐에 야기해? 더 적은 부상을 네, 야기하는데 덧붙여. 이 스니커스들은 훨씬 더 가볍죠. 전통적인 것보다. 그래서 야기하는데 더 적은 신체적인 뭐에 달리는 사람의 부분에서 신체적인 익서션을 야기하는 거죠. 신체적인 뭘? 통증? 통증은 너무 세고요. 뭐 이렇게 뭔가 이그널트가 수행하다거든? 이것부터 수행하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덜 뭔가를 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네, 다음에 게다가 그들은 제공하는데 부스트를 제공하는데 부스트는 뭐니? 더 빠르게 업을 뿌는 걸 제공하죠. 속도에 빨라지는 걸 제공하는 거죠. 몇몇 운동선수에게. 그들은 또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주장이 있죠. 또 어떤 주장이냐면 이 토 스니커스가 강화시키는데 발의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증거는 없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는 거죠. 이제 눈에 좀 단어가 좀 보이니? 네.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건 아니네. 네, 이것도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네. 아 여기서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였죠? 답은 이번에 연구 효과인데 뭐에 달리는데 신발 없이 달리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였죠. 베네핏 스니커스, 토를 가진, 발가락을 가진 스니커스 운동화 혜택이 아닌 것은? 네, 몇 번? B번. 그들은 향상시키는데 근육 향상시킨, 근육의 발전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 없었나? 아니, 밑에, 근데 그 근거 자료가 없어. 아, 근거 자료가 없다고 했지? 그치? 네. B번이에요.